안녕하세요. 감성 더하기 용익힐입니다. 간단한 나의 사인브러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나의 그림에 내가 직접 제작한 사인을 콕콕 찍어볼까요? 갤러리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 사각형의 새로운 캔버스에 꼭 제작해주세요. 팔레트에서 검은색을 선택하고 배경색을 채워주세요. 위에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흰색으로 나의 사인을 만들어주세요. 브러쉬 크기는 적당하게 하고 불투명도는 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구나 그림을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동작 공유를 눌러 JPG로 여러분의 갤러리에 저장해주세요. 브러쉬 라이브러리에서 물에 물방울 브러쉬를 복제하여 원하는 곳에 이동시켜줍니다. 복제된 브러쉬를 클릭하여 브러쉬 스튜디오로 이동해주세요. 모양 편집기, 사진 가져오기로 사인을 불러와주세요. 브러쉬 모양이 변경됐으면 완료를 두 번 눌러주세요. 완료 버튼을 누르면 브러쉬 목록에 내가 제작한 사인 브러쉬가 보입니다. 색상은 원하는 색을 넣으신 후 크기 조절하여 사인을 콩콩 찍어보세요. 만들었던 브러쉬를 수정하려면 브러쉬 스튜디오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려면 속성의 브러쉬 특성에 최대 크기와 최소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브러쉬의 관할을 눌러보시면 브러쉬의 이름과 제작자의 사진, 그리고 이름, 그 아래 서명을 하실 수 있어요. 모두 마쳤다면 완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브러쉬 하나를 더 제작하고 싶다면 기존에 만들었던 브러쉬를 스와프하여 복제를 한 뒤 모양에 편집기에 사진 가져오기로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저는 텍스트와 사인으로 만들었던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한번 삭제된 브러쉬는 되돌릴 수 없으니 변형을 할 때는 브러쉬를 꼭 복제하여 사용해주세요. 이제 내가 만든 사인 브러쉬를 넣어볼게요.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브러쉬를 선택한 뒤 원하는 색상과 크기를 조절하여 원하는 위치에 콕 찍어주세요. 다양한 모양의 사인과 도장을 만들어서 활용해보세요.